와, 진짜 이 법은 바뀌어야 될것 같다. 대충 살펴보니까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러닝머신에 붙어있는 이 TV, 이것 때문에 TV 수신료가 30몇 대의 수신료를 매달 내고 있다는 거 아니야. 2,500원 곱하기 34니까 85,000, 이거 계속 내고 있잖아. 아니, 이걸 이 몇백만 원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 KBS 이런 거 요즘 누가 본다고. 아, 보배드림 주유소 사고 셀프 주유소. 설마 꽂고 달렸나? 제발 아니길. 꽂고 달리나요? 아줌마가. 아, 안 돼! 주유건 저거. 와. 튕겨갖고 맞았어, 여기에. 저 존나 무겁거든. 와. 다행인 게 어깨 밑에 팔, 여기 이쪽 맞아가지고 다행이네. 살집 있는 부위 맞아 다행이지. 뼈 맞으면 뼈 바로 그냥 작살나요, 저거. 그냥 들어도 개무거운데 저 갖다 후려 쳐봐. 근데 차가 가다가 저렇게 땡겨져가지고 때렸다면은 저거 진짜 아팠겠다. 주유소 측에서 3천만 원 배상, 손해배상 들어갔대. 삼성 49인치 게이밍 모니터. 요거 안 쓰시는 거 추천합니다. 제가 썼다가 바로 환불했거든요. 예. 요 비율은 모니터가 좋을 수가 없어요. 예. 왜? 트리플 모니터로 이렇게 분리해서 쓰면 되지 않아? 트리플 모니터로 분리하면은 한쪽 모니터는, 아, 그러니까 셋다 갑자기 60Hz로, 60, 예. 60Hz로 고정이 돼 버려요. 굉장히 뭐 244Hz 막 이렇게까지도 요즘 가잖아요. 예. 이거 진짜 별로임. 개별로. 분할 똑같은 그 스펙으로 되지 않는 이상은, 예, 최고 스펙으로 분할하면 되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예, 트리플 모니터가 훨씬 나음. 댓글이 73개나 달렸네. 12만 조선족 카페라고. 그렇게 별로야? 모바일 게임 감상이라고. 내일 다시 바꿔드릴게요. 알겠어요. 아이폰 쓰는 남자 vs 갤럭시 쓰는 남자. 하나 둘 셋. 아이폰. 왜 아이폰이신지. 일단 저를 찍어둘 때잘 나와야 돼요. 네. 갤럭시에 비해서는 아이폰이 인물 사진에서 아직은 조금 앞에 있지 않나. 아이폰 쓰는 남자는 거의 관리를 다 하는 남자더라고요. 아빠 같을 것 같아요. 갤럭시. 약간 일반 전화하다가 네. 얼굴이 보고 싶으면 네. 갤럭시는 페이스타임이 안 되지만 아이폰은 되기 때문에 영상통화도 편하게 영상통화. 그럼 LG폰 쓰는 남자 어떠세요? LG폰이 있나요 요즘? 너무
뒤쳐졌다. 네. 제가 LG폰을 쓰거든요. 죄송해요. 그래요. 아이폰 부숴버리고 싶네. 소개팅 장소 보고 충격받은 30대 여성. 어떻게 생각해? 30대 여성분들은 센스가 없는 건가? 돈 아끼려고 하는 건가? 스파게티가 있는 풍경. 여기 소개팅 장소로 개좋아. 내부 분위기 미쳤어. 겉으로만 봤을 때 이렇지. 근데 내부는 이런 느낌이야. 야, 간판 업자랑 멱살잡이 한 거 아니야? 말이 되냐 이거? 재밌네. 역대 인스타그램 좋아요 순위 1위부터 23위까지. 아, 리오넬 메시 코파 아메리카 22위. 빌리 아일리시 금발로 염색한 사진. 빌리 아일리시가 그 정도라고? 미치긴 했네. 일마 나이도 되게 어리죠. 보통 축구일 것 같아. 메시 네덜란드전 승리. 카일리 제너 임신. 네이마르 카타르 월드컵 탈락. 메시 결승 직전 아디다스 협찬 광고. 메시 멕시코전 승리. 카일리 제너 두 번째 임신. 와, 이 마블 영화사의 길이 남을 이 명작 삼파이더맨. 그리고 공개 연애한 건가 이거는? 젠데이아 톰홀랜드 생일 축하. 톰홀랜드 일마 좀 잠깐 쉰다던데 번아웃 왔다고. 둘이 근데 진짜 되게 오래 간다. 보통 헐리우드는 안 그러잖아. 아리아나 그란데 결혼. 그 다음 역시 메시. 이건 누구노? 아, 텐타시온 사망 전에 유일한 게시물. 텐타시온 진짜 허망하게 죽었죠? 예. 어린 나이에. 우리나라에 사는 게 다행이야. 어떻게 보면은 총기 허용 국가라서 밤에 드라이브하고 뭐 돌아다니다가 뭐 편의점 앞이었나 뭐지, 뭐 휴게소였나 거기서 그냥 괴한들이 와가지고 총 쏴갖고 죽어버렸잖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카타르 월드컵 탈락. 9위. 8위 호날두 조지나 로드리게스 쌍둥이 임신. 아, 조지나. 오, 리오넬 메시 루이비통 협찬 광고. 호날두 맞지? 아니 호날두처럼 보이게끔 만든 건가? 호날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따로 촬영했어? 와, 대박이다. 6위 메시 아르헨티나에서 올린 카타르 월드컵 우승 기념 게시물. 카타르 월드컵 비교적 최근이네. 5위 좋아요 4,100만? 미친 거 아니야? 와, 좋아요가 4,100만. 아, 4위 같은 사진인데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루이비통 협찬 광고 4,200만. 3위 우승컵과 취침. 너무 이거는 너무 이거는 좀 설정샷 같은데. 다음 2위. 2위는 뭐야? 월드 리코드 에그. 카일리 제너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 시작된 챌린지. 아, 1위 7,300만. 미쳤다.
받는 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따라와. 아, 뭐야? 도둑 치는 거야. 이게 뭐야? 뭔지 아는지 모르겠어. 안 보고 싶어 그냥. 이거 어저껜가 오늘인가 바이크 단톡방에 쫙 퍼진 사진인데 윌리충 뭐하는 새끼일까? 이 바이크판에 보면은 여러 부류가 있는데 건들지 말아야 될 새끼들이 이 산타는 애들이에요. 이 그러니까 오프로드 바이크 그러니까 걔네들은 단기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엔진도 기통별로 이렇게 좀 나뉘잖아요. 제일 건들면 안 되는 애들이 이게 우리 그 바이크판에서도 오랑캐라 불러요 얘네들 보고. 예, 여러 회사들의 어떤 그 오프로드 이런 그 바이크들이 있겠지만 엔듀로라 그러죠? 엔듀로. 예. 이 멋있어요? 공도에서 이렇게 윌리치고 하는 거 사실 보기 좋지 않죠. 예. 넘어갑시다. 쿠팡이랑 CJ랑 진흙탕 싸움 한다는데요? 독과점으로 식품 대기업 빠지니 중기성장. 아, 계속 치킨런 하는 거야? 즉석밥 중소식품업체. 쿠팡에서 CJ의 햇반을 빼버린 거야. 중소기업들이 신나가지고 햇반 안 파니까 야 독과점 대기업이 빠지니 중소 중견기업 즉석밥 매출이 100배까지 올랐다고. 에이, 낙수 지린다. 낙수 지려. 어 CJ랑 LG는 쿠팡은 납품가 문제로 갈등 중이라며 네이버 SSG랑 손잡았다. 네이버랑 쓰게 손잡아갖고 쿠팡을 견제하겠다. 소비자들은 김오지다. CJ랑 LG랑 손을 잡고 쿠팡이랑 네이버 기타 등등. 아닌데? 다른 건데? 난독이네 일마. 아 농노형님이었네. 죄송합니다. 뉴진스 맥도날드 광고? 바로 봐줄게. 세상에 뉴진스네.
여친 아빠가 나랑 싸운 적 있는 사람임. 좀비 트립 저승문호님 지수 뽑았더라. 아, 땡땡한 BMW. 과거에 좀 안 좋은 역사가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 여친의 아빠? 오히려 좋아. 서사가 있으면 나중에 더 가까워지면 되지. 체지방별 여자 몇 번이 보기 좋냐? 다 너무 마른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채영이 안성도 얼굴인 것 같아. 얼굴 이쁘면 다 용서됨. 남녀의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 전 5시에 풍만한 BJ뿐이요. 원하는 키? 이상적인 남편은 178에 연소득이 6,224만원, 자산은 한 3억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연령은 2살 정도 연상이었으면 좋겠고, 학력은 4년 대졸, 직업은 공무원이나 공사, 중요상 성격, 가치관, 경제력. 여자는 163. 아, 딱 이상적인 키지. 연소득은 4천만원 정도 벌었으면 좋겠다. 자산은 거의 2억 정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연령은 2.7세 연하. 이거밖에 안 원한다고 남자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하지 않나? 뭐야 아니 놀래라. 여대생이 업소녀가 되어가는 과정. 마담이랑 친해져갖고 일하는 애가 자기 친구랍시고 대학생인 여자애를 데려와. 마담이 되게 잘해줘. 약간 그 전도연님 나왔던 영화. 그 영화 뭐였더라? 넌 대학생이니까 이런 데서 일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친해지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감는구나. 아, 아가씨 한 명이 펑크 났는데, 아, 손님이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어떡하지? 자리만 좀 채워줄래? 괜찮아, 아무것도 안 했대. 나 좀 그런데. 아니야 저 손님 되게 매너 좋아 이러면서 가게에서도 가장 매너 좋은 손님 옆에다 앉혀가지고 터치도 안 하는 이런 매너 좋은 손님들 옆에 앉아서 이제 그래 수고했어, 아이 미안해 고생했지, 야 네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험해보는 거야, 미안해 언니야, 진짜 미안해, 다음에 언니가 대신 맛있는 거 사줄게, 너무 고마워, 이런 느낌으로 앉아만 있다 가라 했는데 갑자기 돈이 생겨, 몇십만 원이. 그러고 나서 마담 언니가 갑자기, 야 그때 어땠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야 너 그냥 기왕에 여름방학 이용해서 바짝 한번 벌어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야, 대박이다. 막상 전업으로 뛰어들었는데 지각며 결근비도 내야 되고 손해도 많이 보고 생각하며
생각보다 돈이 잘 안 모여. 그래서 야, 그 기왕이면 그냥 애프터 한번 나가라 이런 식으로 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2차를 보내가지고 매너 좋은 손님한테 처음에는 가게끔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도우미 생활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씀씀이가 존나 커지는 거야. 돈을 개같이 쓰는 거야 진짜. 툭하면 가방 사고, 툭하면 옷 사고, 툭하면 화장품 사고, 툭하면 폰 사고, 이런 식으로 돈 야무지게 쓰고 나중에 차도 갖고 싶은 거야. 대학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하는 거지. 무섭다 저 세계가.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27살 나이 차이 나는 아이돌 출신 여자 결혼한 남자? 27? 와. 와. 장모님과 사이가 동갑이다. 딸뻘이랑 결혼을 한다고? 55살 어린 며느리? TV 출연? 근거는 모르겠는데 아이돌이랑 사귈 확률이 0.0247%. 와, 일본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 라이브 방송에서 남편 혼자 가지고 1대1 찬스로 대화한 거. 아, 존나 인기 없는 아이돌이었나 보다. 그럴 수밖에 없지. 신칸센 타고 편도 5시간, 차 타면 편도 8시간 거리로 오가며 데이트했다고. 18살에 일단 혼인신고, 20살에 한 번도 결혼식 하고. 현재 아내는 팔로워 30만 틱톡커. 이야, 미쳤다. 와, 멜론 사용자가 엄청나게 급감하고 있다. 그리고 멜론뿐만 아니라 국내 이제, 이건 예견된 일이었어요. 그죠? 너무 많이 헤쳐먹었어. 그나마 가사 나오는 게 장점이었는데, 유튜브 뮤직도 가사가 나오는데. 달에 만 얼마씩 내니까 유튜브 광고 없고, 거기다가 음악 플랫폼까지 저작권이래. 정말 다양한 음악 들을 수 있다. 멜론에서는 못 듣는 음악도 있다. 이걸 참아? 못 참지. 유튜브 최고지. 와, 디아블로 일주일 만에 8,600억 원 벌었다고? 미쳤다. 수익 기네스네. 미쳤다. 재밌긴 함. 광고주들이 아이유를 좋아하는 이유. 농협은행의 밈인 거야? 아이유 농협은행. 아이유 진짜. 나는 우리은행이야. 방금 거는 아니, 전 농협은행 우리은행이에요. 저 항상 어딨죠? 은행은 당연히 우리은행. 아, 일상생활에서. 아, 나는 신한이요. 바로 걸러줄게. 신한 청라, 신한은행 청라 지점장.
입니다. 죄송한데 저희 은행에서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다른 데로. 방송에서 신한은행 언급하셔가지고 좀 불편해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셨어요. 네. 와, 이분 문신 미쳤다. 대박이다. 조폭 출신이냐, 야쿠자 딸이냐, 무서워서 못 다가오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일 진부한 말이잖아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어떡하냐, 살이 쭈그러지면은 문신도 쭈그러질 텐데, 문신이 있건 없건 쭈그러지는 건 똑같은데, 뭐 문신 있으면 주름이 좀 덜 티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완전 백발의 멋있는 할머니가 정장 딱 입으시고 또 문신도 꽤 있으셨거든요. 자기 관리하라고는 하는데 그거는 자기의 몫이고 멋있게 더 살면 되지 않을까요? 조폭 출신이냐, 야쿠자 딸이냐, 무서워서 못 다가오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일 진부한 말이잖아요. 그 아니, 자기 만족이 하는 거라서 나는 솔직히 문신한 사람에 대한 뭐 그런 편견이 없어요. 리얼로. 지 맘이지. 자기 몸에 자기가 그림 그리겠다는데 뭔 상관이요. 왜 이렇게 막 서로 간에 목을 조르고 살까? 우리나라 사회는 눈치 존나 보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야지. 그런 거 가지고 무슨 위화감 느껴진다고 조찌랄도 떨던데, 나는 그 위화감 느끼는 그 사람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 아주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와가지고, 맞죠? 문단피 걸은다며? 아니요, 저 안 걸러요. 문신해도 상관없고 담배 펴도 상관없어요. 피어싱해도 상관없고. 사람들이 이제 편견이 많은 그런 거지. 미쳐날뛰는 MZ 롤데나 주먹으로 차량 본네트 내려치고 사이드미러 발로 까고 만취 상태로 운전해서 달아나는 20대 남자 바리케이드도 쳐버리고. 미친 새끼네 이거. 인생 갑자기 급 하드코어 모드로 변경되네. 재물손괴, 차량 절도, 음주운전, 바리케이드 파손. 혼자 영화 하나 찍음. 남자는 대체로 야스에 미쳐있나요? 남친 사귀는데요 자꾸 하루종일 야스야스 거려요. 짜증나 죽겠어요. 이게 좀, 이 대목이 좀 충격적이네요. 에. 졸려서 누웠다면은 비읍지읍 빨고 싶다고? 하루종일 모든 게 그냥 그 얘기뿐이다. 아, 배고파. 그럼 날 먹어. 이거네. 이빨. 아이, 뭐야. 85살 할머니 놀려먹는 22개월 핏덩이? 뭐지?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22개월 아기가 85살 할머니를 제대로 놀려먹는다. 틀딱이라고?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22개월 아기가 어, 귀여워. 일부 젊은 세대가 착각하는 도태. 자기는 평생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디지털에 익숙해서 나이 들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착각 등. 새로운 기능 계속 나오는데 노력하지 않아서 멍청해서도 아닌 그냥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젊었을 때보다도 학습 속도나 반응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너도 언젠가는 늙은이가 될 게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키오스크 같은 데 앞에서 이렇게 그 머뭇거리시는 어르신들.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무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무례하죠? 예. 금연석에서 흡연하지 말라고 했다고 커피잔 깨버리고 커피 쏟아버리는 늙은 새끼들. 예. 키오스크 앞에서 반말 찍찍 내, 어? 싸지르면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지 혼자 지 화에 미쳐가지고 종업원들 함부로 대하는 늙은 새끼들. 모르면 배울 생각을 하고, 모르면, 예? 알려달라고 하고, 친절하게 대하면 될 텐데, 특정 세대들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고, 배우려고 생각도 안 하고, 지가 지화에 미쳐가지고 막 열받아하고, 예. 안 배우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 이거 뭐야? 여보세요? 왜 그래? 어디로? 여보 침착해. 누가? 여보? 누가? 여보가? 어디서? 침착해. 와. 여보 어디에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한 사람이면 나랑 대화를 잘할 테고. 네. 바보라면 전화 끊고 당장 시골에. 그러면 우리 결말이 나잖아. 어떻게 할까? 와. 여보세요. 저기 누구세요? 바보질 하지 말라, 이씨. 내가 알려준 장소에서 부인님은 결혼할래? 보이스피싱으로 이게 된다고? 네, 선생님. 제 아내만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 신혼이라면서? 네, 맞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5월 초에 어디로 또 나간다는 신혼여행이야? 네, 저희가 이제 여행을 가게 됐어요. 형님, 제발. 알았어. 그러면 알려주세요. 갈 수 있게 상황 만들어. 네네. 아무것도 없다. 저희가 실제로 그 다음 달에 태교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만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고, 이걸 이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건 아내가 이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좀 알고 있었던 면식범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죠. 아, 저 정도면은 진짜 아내랑 함께 있을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정황도 그렇지만 말투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놀라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와, 이게 존나 무섭다. 연기 미쳤는데 얘네? 중국에 있는 웨이보 3억 뷰를 넘기고 있는 한국 시민. 씨발 족같은 이 중국 개씨발 놈들아. 나는 어탈 TV, 저탈 TV, 아무 TV, 영웅 TV, 내자 TV, 오짜람이, 저짜람이, 쿠쿨 핑퐁. 이 아무것도 못하죠. 아, 어쩔 TV죠. 전철 사업이 공기 청정 미세먼지 완벽잖아. 어쩔 다시 사드라기 신형 슈퍼소니 국내 정품. 네 얘기. 욕 먹고 꺼져, 씨발, 개, 씨발, 놈들아. 싸! 배우사님아, 너 왜 이러나, 뭐. 너희?
한문철도 보자마자 육박한 영상이라고? 아 진짜 욕을 하시는 거야? 죽으려고 환장한 새끼 저거? 아우 씨 아우 저거 그냥 아우 아디다스 신상 신발 나왔는데 1초 만에 매진됐대요. 축구같이 생기기도 했고 이쁘네. 아디다스가 뭐 잘 만드는 것 같아. 패션 쪽으로 좀 뭔가 나이키에 비해서. 그래요. 여기까지만 봅시다. 네. 이까지만 봐요.